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지적장애의 조기진단법에 대해서요. 조기진단을 위한 자가진단법인데 특히나 0세에서 3세까지로에 대한 포커스를 넣습니다. 이 0세에서 3세, 만 36개월 이전의 조기진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지적장애. 저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능 변화를 갖다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기가 넘어가면 지능 변화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응 능력을 높이는 치료를 이제 점점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이 시기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결정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 장애를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그런 노력은 거의 전마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아이를 기르면서 이상현상들이 있을 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면 제가 하루라도 빨리 조기치료를 갖다 시작하길 권유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목을 읽겠어요. 만 1세부터 3세까지 지적장애 조기진단을 위한 자가진단법. 집에서 자신의 아이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부제를 만 3세 이전 지적장애를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해야 인지발동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제 제가 이 뒤에 가면 이제 뒷부분에 그 12개월까지 평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 넘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24개월, 36개월 정도 된 아동들이 자가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 후반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갖다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끝까지. 봅시다. 제가 이 강의를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 지적장애를 갖다 조기 진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지 한번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적어도 제가 간단하게 이제 구글링 해본 상태에서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없고, 이게 딱 논문 하나 찾아봤어요. 논문 하나. 논문 하나 찾았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이 생후 12개월경 자폐와 지적장애를 갖다 구별하는 연구예요, 이게. 이 연구 내용들인데 연구 내용을 갖다 보시면 이 지적장애의 조기 진단을 위한 어떤 단초들을 갖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폐의 조기 진단에 대해서는 최근에 연구도 되고 최근에 어떤 그런 경향 ADOS라든지 MCHC라든지 이러한 도구들이 발달을 해가면서 자폐 조기 진단을 해내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트렌드가 이제 좀 많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24개월 이전에서도 자폐를 진단하는 경향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 장애를 갖다 조기 진단하는 발견 이런 경향은 연구도 거의 없고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그도 그럴 만한 게 이해도 되죠. 아동이 지금 지적장애라는 진단이 지능평가, IQ라는 평가를 갖다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만 3세 이전에 이걸 갖다 측정해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조기 진단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상황은 이해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자폐하고 지적장애가 공존된 질환은 조기 발견하기가 쉬워요. 주로 이제 지적장애로 진단되기보다 자폐로 진단되면서 조기 발견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맞는 거예요. 두 개가 공존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폐를 완벽하게 제거해 나가고자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는 얘기 때문에 만 3세 이전에 이 자폐를 갖다 조기 진단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이건 굉장히 타당한 노력인데 문제는 순수한 지적장애, 즉 자폐 성향 없이 순수한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는 이게 조기 발견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자폐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가지 뚜렷하게 이상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 조기에 알아채기 어려운데 지적장애 경향이 있는 아들은 이걸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아이가 지적장애 경향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자, 어쨌든 생후 12개월경에 자폐하고 지적장애를 갖다가 구별하고자 하는 연구 논문 하나를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2002년도 논문인데요. Medicine, Psyc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라는 잡지에 이제 기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살경 된 영화죠. 이 얘기에 그 자폐와 지적장애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 비교해서
분류를 해나가고자 하는 논문이에요. 논문 제목은.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떻게 기획됐냐면, 이제 사후에 나중에 자폐라고 진단된 애기 20명하고, 지적장애, 자폐 없이 지적장애만 있다고 진단된 아동 14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20여 명의 전형적인 발달 상태를 보인 아이에 갖다가 모아서요. 그 아이들의 돌잔치, 그 첫 번째 생일잔치죠. 저 비디오 생일잔치 비디오를 갖다가 분석해 본 겁니다. 분석해 봤는데 어떤 아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고 블라인드로 이제 그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검사 기준을 준 다음에 영상에서 이 호명 반응이 어떤지, 아니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떤지, 즉 제스처가 어떤지, 몇몇 가지 검사 항목에 대한 반응 체계를 갖다 분류해 갖고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분류가 되더란데, 어떤 거냐면 이 논문에서 얘기한 거예요. 호명 반응은 자폐들은 돌 이전부터 잘 안 됐다. 에? 근데 지적장애 아동이나 일반 아동은 잘 되더라 이거예요. 즉 지적장애 아동들은 호명 반응과 이게 잘 돼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에? 즉 얘네들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을 유지를 합니다. 일반 아동하고 그 자폐 아동하고 차이가 있어. 그래서 아이컨택이 좀 돼요. 아이 눈 맞춤도 되고 호명 반응도 좀 됩니다. 근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즉 제스처를 사용한다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관찰 갖다가 보면은 이 지적 장애 아동이나 자폐 아동이나 이 동일하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했다. 그죠? 그런데 일반 아동은 에 비해서 굉장히 약했다. 그 다음에 상동 행동도 지적장애나 자폐들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일반 아동은 그것이 거의 잘 안 나타났다. 이제 이걸 갖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해 봅시다. 지적장애 한정했어요. 지적장애는 호명 반응이나 눈 맞춤은 안정적인 데 반해서 제스처, 의사소통에 대한 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의사소통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스처나 이런 게 없는 거죠. 표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도 적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물건에 대한 호기심도 적고, 그 다음에 이상행동 등은 증가 경향인데 상동행동은 오히려 자폐아동만큼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네 가지 포인트 한번 확 짚어볼게요. 이 네 가지 포인트가 사실 꾸준하게 조기 진단 돌뿐만 아니라 36개월 아동까지 관찰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유지된다. 이게 자폐아동하고 차이죠. 이것도 좀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그 오히려 사람을 보고 벙실벙실 웃는 경향이 많아요. 지적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아주 의미 없이 계속 비정상적으로 웃는 경우도 있고요. 눈 맞춤하고 호명도 하는데 멍하고 의미가 없이 또 멍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 보긴 보는데, 보고 눈 맞춤도 하는데 지나치게 방실방실 웃든지 지나치게 좀 약간 멍하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한 관심 자체는 그 눈 맞춤과 호명은 유지해서 사람을 보긴 본다는 것. 그런데 이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력이 약하다는 걸 갖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호기심이나 탐구력이 아주 현저하게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 친구들이 그 의사소통 능력이, 즉 언어 발달이 지연이 나타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음성을 이용한 언어 이전에 몸으로 하는 바디랭귀지부터 이미 저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가 되는데 돌 이전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으로서 이게 지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몸짓, 사람을 보고 나서 몸짓, 표정짓 하는 게 굉장히 약한 거죠. 그 다음에 감각장애는 자폐아동들 같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감각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상동행동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 논문을 갖다 요약하면 이런 결론들을 내릴 수 있어요. 자폐아동들이. 자, 사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물건에 대한 호기심이나 탐구심이 약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도 능력도 떨어지며 아동이, 그 다음에 감각적인 이상 추구 현상들은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는 순수하게 지적장애만 있는 아이들, 즉 자폐성향 없이 지적장애만 있는 아동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전에 조기 진단이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쉬워요. 자폐아동 같은 경우는 자 여기 12개월 이전에 진단하는 게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면요, 이 자폐성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 정상 발달 중에 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까지는 정상 발달하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절코 일반 아동보다 성장 발달 속도가 오히려 더 빨랐습니다라고 기억되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 이전에는
이걸 갖다 찾아내기가 어려운데요. 지적장애 아동들은 퇴행현상을 별로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경향들, 지연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돌 이전에 조기 진단하기는 오히려 자폐 아동들보다 지적장애 아동들이 훨씬 더 손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현대의학에서 정식화시키지 못해서 조기 진단을 못 해낼 뿐이에요. 근데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그 항목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2개월 미만에도 12개월 된 아동에서 우리 아이가 지적장애 경향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뭔지 인지 발달이 느린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건데, 앞선 강의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 경향을 갖다가 전제를 하고요. 전제하고 몇 가지, 두 가지를 추가를 해볼 거예요. 몇 가지를 추가해 볼 텐데, 자, 여러분들이 12개월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조기 진단을 하는데 조기 진단을 한 이유는 뭐냐면 12개월 이전이 제가 봐서는 지능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기가 아주 비약적으로 발달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뇌가 확장돼 들어갈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지능 역할 아니면 정보에 대한 이 축적 과정들,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한 50%의 시냅스가 거의 다 이미 돌 이전에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찌 보면 가장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1년.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때 1년, 한 달은 그 만 7세, 8세 된 애들이 1년 안보다 더 길면 길지 짧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그 아주 압축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문제 현상들이 있으면 빨리 조기 개입을 해야 돼요. 빨리 조기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흔한 건요,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집착이 약해요. 이걸 얘가 뚜렷해요. 이 인지라는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냐면 자기가 보는 사물 물건이에요. 사물 물건을 보고 그 사물 물건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 만져본다, 빨아본다, 갖고자 욕구한다, 이런 것들 자체가 학습 활동이에요. 인지 학습 활동이라고. 근데 이 아이들은 이런 사물에 대한 탐구 욕구가 자체가 없어요. 약해요. 그래갖고 보고도 물건 보고도 멍하다고. 그래서 이 물건을 잡으려는 시도가, 물건을 앞에 흥미있는 거 봐도 이렇게 띵 하고 보고 이렇게 건드려나 볼 수 있지만 물건을 갖다 악착같이 잡으려는 시도가 되게 약해요.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도 그걸 갖다 뺐잖아요. 장난감을 뺐으면 안 뺏기려고 이렇게 덤비려야 되는데, 욕심, 물건에 대한 욕심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약해요. 뺏겨도 핑 띵킨다고 이렇게. 예? 저항은 이제 없고 이 물건 뺏겨도 싫은 표현도 적어요. 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생후 있잖아요. 한 5, 6개월 이전에도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는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집어 엎드려 있으려는 시도가 적습니다. 애가 엎드려 있으려는 시도는 적고요. 되짚어서 누워 있으려고 그래요. 자꾸 누워 있으려고 그래요. 이게 좀 증세가 심한 지적장애들은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강해요. 예? 여러분들, 이게 물리치료하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신데, 아이들이 엎드려 있는 건 팔에 힘이 있어야 엎드려 있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팔에 힘이 있고 목에 근육이 발달해 엎드려 있을 수 있다. 근육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오랫동안 버티고 오랫동안 목을 들고 있고 엎드려 있는 이유는요, 결코 근육의 힘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호기심 있죠. 자, 누워있을 때 보면 뭘 보이냐면 천정만 보여요. 천정만 보이고 볼 수 있는 사물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엄마도 일부 각밖에 안 돼요. 근데 엎드려서 보면 세상이 보여요. 엎드려서 보면 세상이 보이거든요. 엎드려서도 이렇게 들고 올라갔고, 특히나 배를 갖다 가슴을 들어 올려서 각을 갖다 보면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사물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물이 많은 거예요. 많게 보고. 그래서 호기심, 탐구심이 많을수록 고개를 자꾸 드는 겁니다. 힘들어도 아이들이 끙끙거리면서 참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엎드려 있는 과정에서 근육이 발달을 하는 거지 근육이 좋아져서 휙 엎드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물리치료하는 사람들이 생각들만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아동들의 근육 발달은, 운동 발달과 근육 발달은 초기에는 인지 발달이 주도합니다. 인지 발달 경향이 강력한 애들이 오히려 운동 발달이 훨씬 더 빨리 돼요. 운동 발달이.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 시도가 빨리 되고 강하게 되고 애가 악착같이 엎드려 있다면 이거 사물에 대한 탐구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엎드려 있으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 헥 뒤집어 갖고 천장만 보고 있고 이러면 뭐냐? 나 피곤해, 힘들어. 그래갖고 누워만 있는 거예요, 애 자꾸. 그러니까 뒤집어서 엎드려 있는 시도는 적고요. 애가 엎드려 놓으면 자꾸 뒤집어서 누워 있으려고 그러죠.
이 사무실에 대한 호기심이 적어서 편한 상태를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거 지능 발달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은 상태에서 아이동이 노는 양상만 봐도 아 얘가 인지나 탐구심이 얼마나 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세 번째는요, 아이가 이것도 중증장애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뒤집기 할 때 고개와 상체를 들어 올려 뒤집기 하지 않고 하체만 버둥그려 뒤집기 합니다. 이게 우리 애 뒤집기 해요 얘기하는데 뒤집기 하는 모양이 달라요. 이게 지능 발달이 떨어진 애들은 약간 어떻게 되냐면 고개를 갖다 들여와 올려 갖고 상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상체로 뒤집는 게 맞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고개를 들어 올리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적다고 신체 발달은 운동 발달은 이루어지니까 뭐냐면 엉덩이만 들썩거려요. 엉덩이만. 응? 엎드려서 엉덩이만 대도 고개는 들어 올리지 않고 뒤에 엉덩이만 들썩거리고 다리만 막 움직이니까 다리만 벌려서 고개를 들지 않고 다리만 뒤집어져다 보니까 뒤집힌다고. 그러니까 하체로 뒤집어요. 하체로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지능 발달 경향이 굉장히 약한 애들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 애들은 아 이거 빨리 치료하시는 게 맞아요. 이건 지능 발달이 굉장히 약한 애입니다. 예. 심한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기기 동작을 갖다 늦게 합니다. 예. 막상 기기를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기어다니지 않고요. 버둥거리는 수준이나 빙글빙글 도는 수준으로 기기 동작을 합니다. 네 발 기기 하는 것도요. 여러분 팔에 힘이 생기고 뭐 포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 앞에 있잖아요. 물건을 앞에서 잡으려고 기는 거예요. 탐구심이 있어갖고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빨리 기는 아이들은 물건에 대한 욕심 자체가 되게 강한 애인데 애들이 기지 않고 옆으로 빙글빙글 돌기만 한다든지 뒹굴거리기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 탐구 생활 자체가 굉장히 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기를 늦게 하는 애들 뒤집어서 뒤집기 해놨는데 고개도 늦게 들지만 고개를 들고 엎드려 있어도 그냥 버티기만 하지 기기 자체가 결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기기를 해도 거의 정말 이 빨리 기고 거의 방안을 걸레질하고 다닐 정도로 기고 다녀야 돼요. 이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그 아동의 그 지능 발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다섯 번째는 애가 원하는 것을 갖다 엄마에게 표현하는 몸짓이 적고 옹알이도 매우 적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의사 표현 시도도 적게 나타나요. 소리도 적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이걸로 언어 발달 지연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여섯 번째 돌 치면은 아이의 언어 발달, 그러니까 돌 이전에 7개월, 6개월, 6, 7, 8, 9개월 때 되면 애들이 몸짓도 적고 엄마한테 표정 표현도 훨씬 적구나라는 걸 통해서 아이가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돌 되면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맘마, 까까 정도의 언어를 하지 못하고 언어 지연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놀이를 할 때도 이 놀이의 적극성을 갖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돌 됐을 때 아이가 놀이를 할 때도 적극성이 적고요. 좋아하는 물건이나 즐기는 물건을 갖다가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이거 가지고 놀고 저거 가지고 놀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물건 한두 가지만 가지고 놉니다. 기르기 실은 감각주예요. 이게 지능적이거나 이런 탐구 생활이기보다 그 물건에 대한 감각적인 그냥 추구만 하면서 노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작 한두 가지만 하고 논다든지 물건 한두 가지만 갖고 노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여덟 번째는요. 이것도 좀 억지로 앉혔을 때 자세가 되게 보면 달라요. 지능 발달이 떨어지는 애들 같은 경우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지 못하고요. 구부정하게 앉아 있어요. 예? 이게 돌리 전에 앉혀놓은 애들이 구부정하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게 피지 않고요. 이것도 신체 발달이나 근육 발달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도 됩니다. 아이들이 꼿꼿하게 보고 있을 서 있을수록 사물 자체가 관찰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탐구심이나 이런 게 강할수록 아이들이 핍니다. 그러니까 지능 발달이 떨어지는 수로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한테 지금 뭐 이게 그 유튜브에 이게 그 저희 아이 발달 상태 얘기할 때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아이들 이야기 많이 질문 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답글을 못 달아야 되는데 이거 인지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능 발달에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러한 문제들이 관찰된다면 이 아이가 자체가 탐구 생활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약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후에 지능 발달이 있어서 매우 불량한 사인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적장애의 아동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자, 일경에 여러분들, 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해서 치료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치료 사례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건데, 치료 개발은 이때 면역 치료나 감각 발달 치료를 갖다 하는데, 이 발달인다기는 감각을 정상화시키는 이러한 치료를 갖다가 한약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감각 발달 1단계 한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한약을 쓰면 아동이 급속하게 발달이 촉진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뭐냐면, 물건에 대한 탐구심이 급격하게 강해져요. 움직임이 많아지고, 막 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아이의 패턴이 이렇게 뭉쳐져 있던 것들이 활발하게 좀 펼쳐집니다. 그리고 운동 발달도 급속히 빨라지고요. 조용했던 애가 시끄러워지거나 이런 변화 등이 나타나요. 그래서 상호작용 시도가 되게 왕성해지게 나타납니다. 이게 초반 이 아이들의 감각 센서를 갖다 좀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이 훅 하고 치고 올라와요. 이게. 예. 그래서 전 이 시기가 진정으로 지능 발달을 이루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향이 있다면 이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13개월에서 36개월. 이래 지적장애 조기 진단법인데요. 이제 오늘 가니까 이제 이 36개월 미만 다 얘기하는 거니까 12개월을 넘어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폐성 장애는 갑자기 13개월, 14개월, 15개월 때 이때 자폐가 진행이 되는 아이도 많지만 지적 장애는 안 그렇거든요. 이때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돌 이전에 이미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아이가 13개월 넘어서 18개월이다, 24개월이다. 이때 아이가 지적장애 경향이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 보고자 싶으면 앞에 12개월 항목에 있는 그 평가 항목부터 다시 보시는 게 맞아요. 그 평가 항목에 문제점들이 있었으면 지금 뒤에는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지적장애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앞에 보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개월, 16개월이 나타나는 이 현상에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앞에 제가 돌 시기가 지능 발달에서 한 50% 정도가 형성되는 시기로 결정적 시기라 그러면요. 이 36개월까지가 지능 발달의 한 7, 80% 정도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36개월까지 형성된 지능을 가지고 냉정히 말하면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지능은 조금씩 조금씩 나이를 갖다 먹어가면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정보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시냅스가 형성되면서 정보량이 늘어나는 거고 세상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정보 반응 체계가 느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로 치면요. 엄마가 아이를 키워서 내놓을 때 세상에 나올 때 하드웨어가 만들어서 나온다면요. 이 36개월까지는 운영 체계가 갖춰지는 체계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깔 것인가, 아리안거를 깔아서 워드 프로세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워드 프로세스를 할 것인가, 이걸 깔고 결정되는 시기가 36개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영 체계가 갖춰지는 겁니다. 운영 체계가. 그럼 자기가 갖춰진 운영 체계를 가지고 이제 발달시키면서 데이터가 쌓아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이 나중에도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짜여진 포맷을 넘지 못하거든요. 이 36개월까지가 포맷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능 발달이 7, 80%가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나열한 12개월까지 지적장애가 조기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이제 이 시기 되면 언어 발달상의 지연이 현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언어 지연이 있다. 언어 지연이 있는데 사람은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적장애 경향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의사소통에서 몸짓이나 제스처가 매우 약하다. 네? 매우 약해요. 말이 좀 된다 하더라도 되게 매우 약하다. 네 번째, 얼굴 표정이요. 표정 봐도 사실 좀 알 수 있어요. 크게 큰 표정 변화를 만들어요. 크게 웃거나 크게 울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미세한 감정 변화까지도 디테일하게 얼굴 표정에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지나치게 긴장돼 있거나 아니면 좀 그 지나치게 이완돼 있는 긴장 없이 이완돼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참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려면 사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 탐구적인 그 관찰이 이루어져야 돼요. 관찰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 반응을 만들어 나가는 그 리액션이 세밀하게 만들어질수록 얼굴 반응이 표정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얼굴 표정이 풍부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그 사람은 그만치 상대방에 대해서 관찰력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관찰하고 반응하고 관찰하고 반응하는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풍부하게 만들어질 수록 얼굴 표정이 있는 건데 관찰력도 없고 반응력도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라고요. 예. 다섯째는요. 이 놀이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요. 탐구심 있게 몰입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탐구하면서 길게 몰입해서 놀지 못해요. 집중하고. 잠깐 가지고 놀아요. 잠깐 가지고 놀고 가볍게 놀이를 갖다 대요. 놀이도 제한적이고요. 지시수행 같은 것들을 갖다 잘 이해 못하죠. 지시수행을 할 때 이해 못해서 여러 번 반복해야 겨우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갖다 이야기해주면 이해를 갖다가 하기 매우 어려워서 여러 번 반복해야만 알게 된다는 것들을 갖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 다음번에 또 까먹죠. 자, 그럼 여덟 번째 부모가 이야기할 때 이 아이가 내 이야기에 주의 집중을 기울인다는 느낌이 잘 안 듭니다. 애가 멍에 있거나 애면 산만해 있는 표현들이 나타나요. 즉, 이 아이가 그 사물에 대한 탐구 생활에서 제한성들이 보인다는 것,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이 의욕, 욕구나 탐구심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반응력 자체가 떨어지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다 관찰이 됩니다. 이때도 이 여전히 뭐 돌 이전에 12개월 이전에 좀 12개월쯤에 아이를 조기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가 놓쳤다 하더라도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서 치료했을 때 훨씬 더 또 나아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때는요 아이가 단지 감각 발달을 하면서 세팅되는 게 아니라 전두엽의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역 치료와 감각 발달 치료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작업을 주는 플로타임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 제가 면역 치료에서도 이 감각을 안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2단계 발달 처방은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면 아이가 두드러지는 변화는요. 아이가 발화 능력이 확 고양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자기 혀의 조작 능력이 늘고면서 그리고 탐구심들이 늘면서 애가 발화 능력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다음 호기심이 증가해서 상호작용의 적극성을 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게 반응 체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 아이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띄워지는 이런 패턴 변화들을 금방 보입니다. 즉 반응이 이런 거예요. 굉장히 동일한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1분이라는 시간 내에 애가 사물에 대한 반응과 관찰이 한 10회 정도 이루어진다? 그럼 그 정도의 속도로 아이의 그 지능 발달, 사물에 대한 탐구 생활이 정보가 쌓이는 거겠죠? 근데 10회가 아니라 동일한 1분 이내에 아이가 20, 30회 아이가 사물에 대한 반응과 탐구 생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두 배 정도의 속도로 지능 발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이가 훨씬 더 먼저 감각 체계와 정보 처리 속도를 갖다가 감각 체계를 안정시키면서 정보 처리 속도도 굉장히 높여내는 이러한 면역 치료와 경험 감각치 발달 치료가 이 36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오늘 그 지적 장애의 조기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충분히 자신의 아이를 갖다가 세밀하게 관찰하면 36개월 이전에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갖다 조기에 발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아이들을 갖다 치료를 해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들 한번 꼼꼼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아주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거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사례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